윤석열 대통령 내외부는 리야드 국빈 방문 이틀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제 사우디 도착 후첫 일정으로 수행원들과 함께 사우디 정부에서 방문을 제안한 디리야 역사 지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1727년 건국된 사우디 최초 왕국의 수도였으며 아라비아 반도 중부 나즈드 지방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입니다. 윤 대통령 내외부는 제라드 인제릴로 디리야 개발 청장의 안내로 아투라이프 지구, 앗부자이리 지구 등 주요 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식 환영식 한 사우디 회담과 국빈 오찬 투자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공식 환영식은 오후 3시 21분에 시작되었고, 이어서 한 사우디 회담 협정 및 MOU 서명식, 그리고 국빈 오찬까지 2시간여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야마마궁 정원에서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차량이 야마마 궁전 입구로 들어서자 기마 부대가 차량을 호위하여 윤 대통령 부부를 정원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의 영접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따라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에 야마마 궁 내부로 입장하여 사우디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모하메드 왕세자와 별도로 친교 환담을 나눈 뒤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후약 11개월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작년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시 합의한 사항의 후속 조치와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건설, 인프라, 중소기업, 벤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에 사우디의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적 파트너가 우리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네옴, 키디야, 홍해 등 모하메드 왕세자가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네옴은 홍해 인근 지역에 개발되고 있는 미래형 주거 특구이며, 키디야는 리디야 인근 조성 중인 엔터테인먼트 시티 프로젝트이고, 홍해 프로젝트는 홍해상에 있는 90개가 넘는 근해 섬과 해변을 휴양과 레저 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세계가 디지털 공급망 그리고 에너지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 중동 정세는 인근 지역뿐 아니라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사태를 둘러싼 국제 정치 경제 역학 관계에 관해 의견도 교환하였습니다. 인도적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확인하였고, 대한민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회담 후한 건의 협정, 그리고 네 건의 MOU 서명식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임석하에 개최되었습니다. 외교관 관용 여권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된 만큼 양국 정부 기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네 건의 문건은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 설립 MOU,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 그리고 통계 분야 협력 이행 프로그램, 그리고 식품 및 의료 제품 분야 협력 MOU입니다. 우선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는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시에 신설에 합의한 바 있으며, 우리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를 각각 양측의 위원장으로 합니다. 이번에 이 위원회의 목적, 임무, 협력 범위 등을 규정하는
설립 MOU가 마련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는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과 이에 관한 제도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을 진작하기 위해 마련된 MOU입니다. 수소를 자동차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에 강점을 지닌 한국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서 수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우디가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수소 경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계 분야 협력 이행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통계 분야 협력 이행 프로그램은 양국의 최신 통계 분석 기법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과학에 기반한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및 의료 제품 분야 협력 MOU는 식의약 허가와 관리, 공급 부족, 혁신 기술 관련 규정과 행정 절차를 교환하고 관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건으로서 양국이 식품과 의약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상 임석하에 서명이 이루어진 다섯 건의 문건 이외에도 이번 순방 기간 중에 한사우디 투자 포럼, 한사우디 건설 협력 50주년 기념식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총 60여 개의 문건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협력 문건들은 정부 기관 간에 체결된 것들도 있고 양국 기업들 간에 체결되는 것들도 있고 또는 기업과 정부 기관 간에 체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들 MOU 또는 계약들은 에너지, 건설 인프라, 제조업,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일구어 나가는 데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협정 및 MOU 서명식을 마친 후 모하메드 왕세자와 국빈 오찬에 참석하여 양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오늘 국빈 오찬에는 퀴노아를 곁들인 송아지 전체 요리, 그 다음에 쇠고기 스테이크, 그리고 디저트로 허니 패션 프루트 무스, 그리고 망고 처트니, 그리고 샐러드가 제공되었습니다. 오찬 동안에 수행하는 참석자들은 각기 담당 전문 분야별로 함께 모여 앉아서 오찬을 하면서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 기간에 한 사우디 양국은 정무, 경제, 사회, 문화, 국제사회 등 양국 협력 분야를 총망라하여 협력 현황과 방향을 담은 한 사우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고 문안을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오늘 오후 7시경 양국 경제부처와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 사우디 투자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내일은 알사우드 대학 연설,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 동행경제인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행사들을 통해 한사우디 협력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인 청년, 과학기술인, 경제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분야별 교류협력을 적극 독려하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의 의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건설과 원유라는 매개를 통해 발전해온 한사우디 양자 관계가 이제 1차 협력 방정식을 벗어나 복합 다층적인 협력 관계로 진화해 나가는 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기존의 석유 에너지 중심으로 움직였던 에너지 협력은 이제
탈탄소, 원자력, 수소에너지 협력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설 인프라에 치중되었던 도로, 건축 분야의 인프라 협력 사업은 이제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 그리고 새로운 주거 환경 조성, 그리고 스마트팜 농업 협력 등으로 미래 산업 분야로 인프라 분야도 그 내용이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인프라에 집중되었던 양국 협력 분야가 정치, 안보, 그리고 사이버 분야, 그리고 첨단 기술, 인적 교류 분야로 횡적으로 그 협력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모하메드 왕세자의 리더십 하에서 국가 개혁을 추진 중이고, 이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사우디에게도 큰 기회입니다. 특히 한 사우디 협력 관계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가운데 양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하며 양국의 전문가, 기술자, 학생들의 교류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사우디는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첨단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를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위 사업은 사우디와의 협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공방어체계, 화력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회성 협력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산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방산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사우디의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의 방산 수출 성과를 한층 확대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작년 우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73억 불 방산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서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중동 순방을 촉매제로 우리 방산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우디는 지정학적 의미에서 보나 전략적으로 보나 우리의 긴밀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각별히 잘 챙기겠다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사우디와의 협력 사안을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각급에서 사우디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이행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 와중에도 윤 대통령은 이곳을 찾았습니다. 제2의 중동 특수를 일으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익 외교에 매진하는 일하는 대통령의 행보를 이어나갈 것입니다.